안녕하세요, 레이지입니다. 요파이브스 레이스 포카스티어 플레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가 많아가지고 과제하느라 영상을 못 올렸네요. 죄송합니다. 계속 과제 많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최대한 영상 올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일단 저번에 어디까지 했더라? 저번 주 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냐? 후계자 없네. 쉣. 안달루시아, 그라나다, 포르투갈 동유럽 연합명부 나중에 쓰도록 하고 휴전 끝난다? 67년 멀었네. 어쨌든 시간 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선 넘지 마세요 진짜. 됐고, 오스만 부르고뉴, 오스만 트르크, 마무르크 아라곤, 프랑스. 맞다, 프랑스 받고 이거 전쟁 간다 하지 않았나? 잠시만요. 보병 좀 뽑도록 하겠습니다. 보병 돈이 없네요. 따서 갚는다니까 씨. 따서 갚을 거아 몰라. 따서 갚어 씨. 됐고, 시간 좀 돌린 다음에 군대 좀 뽑고 전쟁 들어가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뭐지? 1.33 패치, 프랑스 패치인가 뭔가 그 패치에서 조선 많이 상향 먹었다 하더라고요. 이런 씨발. 아, 나한테 왜 그래? 대형선 예비함도 풀어주고 집중포격해서 날아 먹고 오카 든든합니다. 됐고요. 군대 북쪽으로 올려주고 재정 마이너스 이투캇. 안정적인 점거가 존재된다. 위신호 대충 커버 쳐주고 군대 올려보내가지고 전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바라, 나폴리. 어차피 저거 명분 주잖아. 아라곤 동유럽 하면. 근데 그래서 지금 당장 갈 일은 없을 듯. 됐고, 프랑스 전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 아이씨. 오스트리아, 아라곤 전쟁 참여하고 지역, 라브르 지역 점령으로 전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성이 박혀 있죠? 대형선 수리 좀 해주고. 바크 끌고 오고, 여왕 베리우자 마리아 돌아가셨네요. 53세, 그는 홀로 서고 있습니다. 광신자 현명함. 우리 주걱턱이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데 군대 2만 처밖에 안 나와. 미친 새끼. 왜 군대 왜 이렇게 안 나와? 티롤 금광산 왜 이래 이거? 오스트리아 너프 먹었나? 내가 모르는 사이에? 요청 직할지 2%. 샵놈 새끼들 진짜 15%는 상관없어. 어차피 뭐 5의 배수라 가지고. 됐고요. 빵이야. 대충 밀어붙이고 랑스. 오스트리아 군대 어디 갔냐? 프랑스 동유럽, 헝가리 동유럽 했냐? 안 했네요. 뭐하니? 부르고뉴야. 라이벌 빼라. 나 우리 같이 프랑스를 격퇴하자. 라이벌 프랑스지. 적의 적은 나의 친구 아니겠냐 이놈아. 뭐야. 됐고 빼주고. 사부아 카스티아 귀족 방문. 홀리 쉣더 퍽. 아 괜찮아요. 저거 천천히 잡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요새 박혀 있고 세비야 있는 게 말라가로, 리마차 있는 게 톨레도로 갈 예정이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진압할 필요 없습니다. 군대 일단 혹시 모르니까 남쪽으로 보내주고 인력 377 라브르 공성 완료. 오스트리아. 아니 카이저님 여기 있지 말고 거기 딴데가 있어 새끼야. 뭐 하는 거야 카이저님? 뭐 하시는 거야? 순위파 분리주의자. 아 저건 잡아야 되는데. 겸사겸사 도와줘서 감사. 됐고 톨레도로 갔죠. 이 개새끼 여기 알바가 났네. 됐고 동맹국이 프로방스. 프로방스 해군 끌고 와가지고
프로방스 대충 빨리 빼가지고 전쟁 배상 그냥 양양하게 그냥 쩝쩝하도록 하겠습니다. 탕해를 요새 막혔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잡을 필요 없고 개종 지저스 크라이시스 다시 개종해야 되고 야, 빨리 밀게요. 프로방스 오랫동안 놔두면 업보 터질 것 같거든요. 군대 북상시키고 인력 4천 폴란드 리투 폴란드가 단지 독립 지원하고 전쟁 들어갔네요. 어? 뭐야? 어? 폴란드 저 뭐해? 폴스키 저 뭐하시나요? 라세라다 133 버러지 커치하는데 위신이 없네요. 저기 티롤 막아줘야 되는데 군대 보내야 되는데 군대 보내가지고 티롤 막으러 갑시다. 근데 시간 내에 갈 수 있을려나 모르겠다. 14 14 2 비에나 테크 촐록 먹었고요. 뒤지시고 어디 공성에 뒤지려고 우리 불쌍한 조세 안정도. 아 왜 악재만 터져. 저 프로방스 너 나가 적당히 해. 아 수림 쉣 비엔한 방어해줘 진짜 레알로. 얘네들이 알아서 공성하라 하고 여기서 육사 채우면 시간 오래 걸릴텐데. 오스트 나바라 군대구나. 아씨 군대 졸라 많이 막아가서 뺄 수도 없고 미치겠네. 프로방스 좀 꺼져라 이 새끼야. 아 군대 졸라 많아. 또 4로 할게요. 마이크로 컨트롤 온. 프랑스 오택 찍었나? 아 오택 찍었네. 지저스 크라이시스 군대 빼두도록 하고 자 나도 테크 올려주고 병종 갤로그레이 보병이라 가지고 핍 차이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상승 최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 아직 급하진 않거든요. 수상상 방문 첫방 구축 위신 위신 받도록 하고 후계자 버르세끼 카탈리나 트라스마라 컷. 아직까지 상 나쁘지 않아요. 우리가 시간 내에 비에나를 방어해줄 수만 있다면 그리장국 Shadow Kingdom Only Shed the Fourth Tattoo 분리주의자 Jesus 분리주의 올라가네요. 육사 얘 슬슬 올라갈 때쯤은 찰 것 같고요. 군대 올라가서 아씨 프로방스 나가 좀 새끼야. 나가 개새끼야. 왜 안 나가 너. 됐고 고난의 행군 온 40핍 2 나쁘지 않다. 얘 그냥 쓰자. 군사를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좋은가 육사 충원 속도 이딴 거밖에 없네. 다시 내려가가지고 프랑스 군대 좀 잡아주고 왜 이렇게 안 나가냐. 수도 털었는데 수도 앙주 베르덴까지 내가 올라가야 돼 레알로. 귀찮아 진짜 씨. 죽어봐. 프로방스 군대 5연대 로리안 군대 로렌 군대 5연대 알자스 로렌좌 뒤지시고요. 아 여기 밀어야 되네. 가려면 프로방스 아, 돈 필요 없고 그냥 나가라 씨. 전배만 내라. 나가. 그 여기서 바로 공성 장군 없지. 공성 이자 장군 파리 진격. 씨. 631. 우리 그렇게 큰 돈이 없어요. 군대 와 나오는 꼬라지 모습 졸라 많이 나오네요. 문화 바꿨고 비스카이 문화 퀘스트 깼고 다음 퀘스트. 일단 뭐 전쟁 끝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루곤 휴전 끝났고요. 니마 이베리아 결혼. 아 드디어 이베리아 결혼이 터졌습니다. 경사로다 경사로다.
아, 드디어 이사벨 아유더라 이베리아 결혼이 터졌습니다. 아라곤의 왕 페르난도 2세는 1469년 10월 바하톨리스의 카스티아 공주인 이사벨과 결혼합니다. 그 결혼은 로맨스가 아닌 정략적인 결혼이었습니다. 아라곤의 궁정에는 카스티아로의 귀한 꿈 꾸었고, 이사벨은 왕위를 계속 맡기 위한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결혼인데 어렵고 힘든 삶이 시작했습니다. 페르난도는 카스티아 아라곤의 두 전선에서 두 귀족 가두정을 상대로 그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 위협도에 따라 두 왕국 사이에서 기반을 바꿔가며 싸웠습니다.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결혼이었음에도 그는 이사벨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페르난도를 왕국의 구세주, 통일을 이룬 자로서 존경했습니다. 자신들을 억압한 자로서 여겨 그를 몹시 싫어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그가 르상스 시대의 군주로서 부적절한 자질을 지니고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마키아벨리야, 군주론 그만해, 새끼야. 군주론이 애초에 신생국과 관련된 거잖아, 그게. 신생국가한테 도움이 되는 책이 군주론이지. 우리 근본 있어요. 원래 뭐지? 누구지? 그 이사벨의 이복 오빠가 엘리케 4세가 그 원래는 그 카스티아 아라곤이 아닌 그 포르투갈의 알폰소 5세랑 결혼하라고 했는데 그 이사 나이 차이가 20살 났었던가? 그래가지고 이사벨이 싫어가지고 이쪽으로 바디오스 결속 온 장군. 근데 왠지 느낌이 이거 우리 왜 오씨 뭐야 이거 와씨 무적시위하네 미친놈들. 반군 잡으러 내려가야 되는데 씨, 내려가지 못하네. 가스코뉴 마스크 옥시타니아 문화권, 그리고 여기 푸아, 이렇게 두개 먹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낮은데 라브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문화가 바스크 문화권이에요. 같은 문화에다 코어까지 박혀 있어야지 속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라브르가 아닌 그 가스코뉴 문화권을 갖고 있는 푸아랑, 그리고 옥시타니아 문화권을 갖고 있는 툴루즈를 먹어야 됩니다. 어쨌든 노래 틀었고. 파리를 먹어야 점수 얼추 나올 것 같은데. 점수 졸라 나오네. 오 씨발 잠깐만요. 주걱턱님 도와줘요. Help me, help me, please 살려줘. 아 이거 파리 돌격할 수도 없고 이거 미치겠네 이거. 아, 지저스 퍼킹 크라이시스 씨발. 무빙 멈춰. 컨트롤로 버틴다 우리는. 우리 이거 컨트롤로 버틴다 이거. 잠깐 속도 3. 3 줄여. 컨트롤하기 빡세다. 이빨 꽉 깨물고 파리 공성한다. 공성 멀었니? 공성 멀었니? 공성 멀었니? 락되면 안 돼. 와, 게이지 졸라 아차, 씨발. 빨리 해. 나 힘들어 죽겠다, 야. 아니 뭐 셔플 춤도 아닌 게 뭐야 이게?
씨 깜짝이야. 아이 씨발 새끼야. 살았다 씨발. 그냥 파리에다 그냥 박아놓자 군대. 씨 에보라 어쩔 수 없어 저거. 줄거 줘. 몰코 분리주의자. 아유 지랄 났네. 구 나이스 다이스 좋고요. 자 파리 어거지로 공성한다. 11점. 진짜 어거지로 공상한다 우리. 아 분리주의자 씨 그지 같네. 자치도 올라가잖아. 아 어쩔 수 없다. 근데 여기서 철군할 수가 없어요. 자줄거 줘. 어디서 해안봉쇄질이야? 무적함대 에스파뇰이야. 그란드 알마타 에스파뇰. 뒤지려고 됐고. 한 페이지 돌려주고 군대 빼도록 하겠습니다. 0. 제발 저기 털리면 진짜 참사다. 점수 최대한 비벼보자. 0. 설마 이거 공성되면 진짜 선 넘는다. 진짜 제발요. 다행히도 내가 페이스 돌아가는 거 빨라. 됐고 18점. 빨리 탈환하고 돈좀 받고 반군 진압하고 할게. 나이스 38점 뒤져. 됐고 이렇게 먹고 구릉구릉 구릉구릉 돈 받고 킨쟁 배상금. 어차 현금 받아봤자 아라곤이나 뭐더라? 그 카스티아네 그 합스부르크랑 반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득. 와 간신히 우리 카스티아 왕국은 버텼습니다. 나폴리 동유럽, 포르투갈 동유럽 있거든요. 나중에 씁시다. 힘들어 죽겠다. 네 영상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